자, 어깨가 공까지 와. 던져. 오. 자, 잘했어. 잘쳐. 장난 아니죠? 잘쳐. 어깨 공까지 와. 저 전... 사실 프로입니다. 예전에 드라이버 200까지 갔어, 200m. 스톱. 그렇지. 어깨는 충분히. 어, 이렇게 가야 돼. 자, 한번 넣어보자. 가볍게 쳐봐요. 던져. 오케이. 좋아. 한번 더. 머리는 축구로 잡아놓고. 하나. 오케이. 충분히 가고. 던져. 오케이. 다시. 굉장한데? 장난 아니죠? 자, 어깨 충분히. 왼쪽 어깨 가고. 던져. 아! 그렇지. 자, 다시. 눈 찌르겠어요. 어, 찌렀어? 오케이. 자, 한 번 더. 하나. 던져. 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깨 회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깨 회전이 솔직히 뭐, 그러니까 팔로 만치려고, 팔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깨가 항상 더 와야 돼요. 와야지만 여유가 생길 텐데 팔로 치게 되면 그만큼 공이 맞추는 것만 신경 쓰게 되니까 슬라이스나 훅이 유발할 수 있는데 어깨가 충분히 가면은 공이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이 오히려 공이 아니고 뒤에서 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공을 태워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도 많이 떠서 갈 수 있는 거고요. 똑바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니까.